저는 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것도 있지만 네.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내가 뭐 그 이제 그 첫 공매 투자로 5,300만 원을 버신 건가요? 와, 저는 이거는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빌라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빌라를 투자를 해서 네. 그 매매를 하고 하면 많이 남아봤자 뭐 100 남고 200 남고 많이 남으면 500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공매를 함으로써 이 공매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제가 공매를 그 독학으로 할 때 아쉬웠던 점이 네. 그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았다지만 있어요. 새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얼마가 벌었다는 건데 이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세전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안에 취득세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쵸. 용도비도 들어갔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또 집이 만약에 내가 수리했었으면 수리비용도 그쵸. 들어갔어야 되죠. 복비도 줘야 네.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건 다 빼고 매매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거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궁금한데 물어볼 수도 없고.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 내가 만약에 책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네네. 되겠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얼마에 받아서 얼마의 비용을 쓰고 그리고 나서 세후가 얼마, 양도소득세 그 비율 그것까지 금액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네네, 아시죠. 봤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네. 첫 현장 공매. 진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매는 인터넷 입찰이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가끔 현장 공매가 떠요. 그럼 그 현장에서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은 네. 안 되고? 저도 이제 첫 공매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네. 그 현장이라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이게 될까? 그런 의심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온비도 하고 여행을 하다 보면 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정말 꽂히는 물건이 있어. 네네네. 근데 이 물건이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감정가가 3억 5천이 넘는데 네네. 3차, 4차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위치도 좋고 네. 단지도 27단지라 대형 빌라 단지고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방향도 너무 좋았고요. 모든 여건이 이게 너무 좋은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종잣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어디서 모아놨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렵게 모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익률 다 따져보고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날까? 그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5차까지는 힘들고 그래 6차까지는 해볼 수 있겠어. 그게 이제 6차가 2억 900이었고요. 네네. 5차가 2억 3200이었거든요. 네. 2억 3200에 들어가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아슬아슬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5차에서 한번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 물건이 아니고 빨리 포기를 하자. 좋은 물건인데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래 5차에서 6차를 돼버리면 6차로 내게 될 수 있어. 네. 이러면서 그 밤을 지새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6차례 된 거야. 네, 와.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너무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서 네. 그 현장을 가봐야 되잖아요. 그걸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임장을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갔는데 갔더니 그 거기 신혼부부 같이 젊으신 예쁘고 네. 젊은 부부가 와 이게 뺑 돌아가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도 분명히 이 물건을 보러 왔구나. 그쵸. 네. 이게 입찰가가 높겠다 순간은 생각은 했어요. 한참을 보더라고. 우리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둘러보려고 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집기 내놓고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저 신혼부부들 이거 뭐 물어보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뭐 어떤 거기도 왔다 갔고 뭐 누가 와서 물어보는데 뭐 3층에 이거 뭐 경매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예. 몇 명 왔다 갔다니까 저희가 본 것만 해도 뭐 두 분 지금 간 부부 말고도 있었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아, 이거 입찰가가 꽤 높겠다. 이제 고민을 막 한 거야. 이제 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밤새 이제 수익률표를 저는 네. 얘기했
제게 뭐 책에서 보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표를 다 적어서 그걸 따져보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입찰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켜야 될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수익 밤새 따져가지고 다 짜가지고 한 명일 때는 얼마에 입찰을 하고 두 명일 때는 얼마에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명 이상일 때 얼마에 입찰을 해서 내가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 열람해 보셔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도 누가 살고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도 보셔야 되고요.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라고 옛날 등기부등본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열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온비도에 들어가시면 감정평가사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입찰 현장으로 저희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아침에 그 입찰 당일날 네. 비가 약간 보슬보슬한 비가 내렸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쯤 그래서 마스크를 밖에 나갈 때 자꾸 까먹고 나가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그 차를 딱 출발을 시켰는데 어머 마스크를 안 챙겼네. 안 되겠는 걸 다시 돌아왔어. 네. 그래서 마스크를 챙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갔더니 그 서초구였는데 서초구 일대가 코로나 한 명 발생했다고 그 주변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차량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빌딩 앞에 벌써 그 노란 그 선 그 그 띠 있잖아요. 네. 봉쇄를 하고 있는 못 들어가게끔. 와, 네. 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그때는 만약에 없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서 한 장에 만 원, 이만 원 할 때였고 그리고 옛날 약국에서 네. 그 주민번호, 뒷번호 이렇게 네, 그거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마스크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디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 마스크를 안 챙겨갔으면 네. 그날 못 써요. 아니 네. 현장에 입찰을 못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이제 내려와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담당자 내려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 다 그 뭐야 내역 그 출입 네. 내역서 다 쓰고요. 네. 그 사람 이제 인수하에 현장 공매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가 11시에 입찰이었으면 10시 45분쯤에 도착을 했어 저는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현장 안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쫙 좌석이 놓여져 있고 앞에 이렇게 입찰함이 딱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근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시간이 아직 15분이나 남았으니까 뭐 다들 조금 이따 들어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자리를 중간쯤 자리를 잡아서 앉았는데 이게 11시가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했나? 그때부터 네. 이제 불안해지기도 네. 하고 이게 좀 단독 낙차 예상도 되기도 하고 막 네. 좋았다 뭐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11시 딱 정각이 되니까 누가 후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그렇지 이 물건에 나 혼자 할 리가 없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입찰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또 다른 직원이 직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세 명인데 이제 혼자다 보니까 입찰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나 혼자였을 때 금액, 둘일 때 금액을 미리 준비를 해갔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거 그냥 최저 이차가 딱 해서 입찰함에 넣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이제 개봉을 바로 하니까 이제 김 누구누구 씨 뭐 입찰 딱 잘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기분이 좋은 건지 도대체 내가 권리 분석을 네. 잘못했나? 이럴 수가 그쵸. 없는데 네, 그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거 반 뭐 좀 두려운 반 해가지고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낙찰을 이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건은 정말로 뭐냐면 와 이게 신혼부부가 쓰던 집이었어요. 네, 명도를 네. 하러 갔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저희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네. 이사비 안 받고 저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어렵지 않게 명도 협의서를 쓰고 네. 3개월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그 대신 이제 봐줬죠. 그 월세.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월세 안 받고 어차피 이사 비용을 챙겨줄 생각이었는데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3개월 뒤에 가서 이제 대충 가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썼더라고요. 뭐 손볼 게 하나도 없었고 청소만 했어요. 우와. 청소만 해서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는데 네. 다 공지하고
말 그대로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네. 뭐 기타 비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비, 복비도 줘야 되잖아요. 복비, 뭐 이런 것도 비용 다 빼고 나면서 순수익 정말 네. 5,300 정도가 남은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네. 빌라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 그 낙찰을 받고 매매를 하면 뭐 얼마 남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만 하면 정말로 공매 한 건으로도 1년 5,300만 원이면 새 후니까 웬만한 그냥 보통 직장, 뭐 직장인들 연봉 네, 정도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1년에 정말 한두 건 정도 하면 연봉 네. 벌 수 있다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그 경매를 처음 배우신 건 몇 년도예요? 제가 네. 이 일이 터진 게 거의 10년 아마 한 10년 조금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네. 시작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019년도에 이제 막 발을 디뎌놓기 네. 시작했고 그 전에는 경매 같은 경우 공부는 2017년도인가?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럼 이 물건을 낙찰받는 건 19년인가요, 그럼? 아, 20년도였죠. 20년도? 예. 1년에 제가 네. 9개 낙찰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2019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었나 그래요. 근데 네. 이게 그때만 해도 규제가 좀 덜했어. 2020년 후반부터 규제가 좀 네. 있어서 그 전에 정말 이게 팔고 사고 이거를 예,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두 채 많이 해야 세 채 이 정도. 예. 그래서 2년 동안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들 때, 그 네. 거기 다니면서, 야간에 네. 다니면서, 와. 주말에만. 정말로 비가 오나 눈, 한겨울에도 이거 뒤집어 쓰고, 네. 그 패딩 입고, 네. 뭐, 진짜 눈만 내놓고, 진짜 눈 오는 날도 정말 인장을 가고, 네. 예, 정말로 저는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진짜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이제 부자는 돈이 아닌 실행력과 정신력에 달려있다. 네.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 삶 자체가 이미 거의 빚에서 시작해서 네. 그렇게 완전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네. 이 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것도 있지만, 네.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신감, 자존감,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 네. 거기에 이제 알파 기본적인 이론에 알파 실행력이 들어가야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자이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부자도 아니고요.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속에는 네. 이것 자체만으로도 부자인 거라고 저는 그래서 부자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 이론 네. 내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실행을 안 하는 것보다 네. 내가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어도 거기에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 그냥 쓰러져 있으면 네. 못 일어나요. 그쵸. 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 네.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네.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작가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그 마음가짐, 열정 이런 것들이 작가님 원래 그런 분이었나요? 아니면 이게 좀 뭐 변화의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워낙 네. 그 아픈 아버지로 인해서 시골에서 네.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이제 항상 이제 엄마가 일을 하셨고 네. 그리고 저는 작가님은 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시골에서 지게 지고 학교 갔던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정말 시골의 깡촌에서 네. 그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거린 마음에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그 마을 어귀에 기와집이 있었어요. 저희 집은 뭐 다 쓰러지고 한 초가집이었는데 와 나도 나중에 저렇게 기와집에서 살 수 있는 저런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항상 그게 마음속에서 잠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게 있어서 잘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잘 헤쳐나왔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다쳤을 때도 저도 뭐 사람인지라 네네. 저도 막 그 좌절하고 그쵸.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이들 셋 키우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야 네.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남편 월급만은 가지고서는 이게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어렸던 그게 잠재의식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힘이 나셨구나. 네, 맞아요.